무기보드 둘다 보보방이면 좀 그렇지 않나요? 아, 그래요? 이거 사요. 박무 40, 40 둘둘을 달고 하자. 아, 그건 아닌데. 아,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. 아, 또 이런, 또 이런.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. 50층도 안 나. 급한 거 없었나? 그래, 내가 그걸 왜 했지? 그냥 억울해서? 아, 왜 공대만 자꾸 나오네. 잘 참아왔었네. 그, 이 300억으로 엠블렘 했으면 훨씬 세졌을 텐데. 아쉽네. 아, 이건 이런. 하, 짜증나네. 한 번만 도전해보자. 위안을 삼을 방법. 18성이다. 아, 하지 말 거라. 괜히 했어. 아, 그만할까, 이제? 아, 그만하자. 안 되겠다. 18성 은근히 가고 싶네, 근데. 한 번만 해보자. 포기하도록 할게. 17성은 해놔야 될 거 아니야. 메이플 접어야겠다, 안 되겠다. 템 다 팔고 접고 싶다. 가격이 크구나. 17성만 만들어 놓자. 욕심부리지 말고. 이러다 구독자 10만 찍겠구만. 구독자 늘어나는 소리가 들리네. 아, 잘 되면 한 번만 더? 어우, 숨 쉬어, 숨 쉬어. 이거는 질러야지. 일단 기다려봐. 다른 것부터 하고 오자. 20성을 쓰다가 나중에. 설마. 이제 그만할게. 됐다, 그만하고. 아니겠지? 후. 휴. 20성 찍고 22성 마무리 했어야지. 아, 또 17성 찍어야 되네. 살려야 되겠네. 5년 전 기억이 나는군요. 나 이먼트 처음 스타버스를 해서 두근두근 되며, 아, 드디어 나도 17성 무기를 낄 수 있는 건가라는 그런 시절의 이야기로군요. 아, 기억에 남는, 제 스타버스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기억이 있다면, 마이링 매획 럭럭의 마이스터링이었어요. 그때 30억이 있었나요, 전 재산이? 그래서 마이링 17성을 찍고선 이제 광부의 큰 꿈을 그렸던 그 기억이 나네요. 거의 한 4년, 5년 전이겠죠. 큰 그림을 그렸었는데 말이죠. 근데 그때 마이링이 3번 터져가지고 바로 망했죠. 있던 30억 다 날려먹고 결국에 12성이었던 것 같은데? 아,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세하네. 돈 다 어디 갔냐.
1억 2억 아끼겠다고 열심히 돈 아껴서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기다렸다 사야 되겠다 한 내가 갑자기 허망해지는 그래요? 뭐야? 아 이거 제가 큐브 해야 되는 거였어요? 아 나 몰랐네 15%인 줄 개선했네요 또 그럼 샀더니 아 정신이 나갔나요 아이고 아이고 네스트면 얼마예요 진짜 15%인 줄 알았어 또 도박을 하고 있어 안 나와 아 안 나와 씨 벨트를 하나 맞춰야 되는데 벨트를 뭘 사면 좋을까? 아 대충 15% 띄어져 있는 걸 사면 좋을 것 같네. 아 그래. 추억이 괜찮구먼. 나중에 손해 보더라도 대충 사자. 벨트 하나 샀고. 숄더를도 하나 사야 되는데요. 대충 뭐 쓸만한 거 없나? 부담되지 않는 선으로 손해보더라도. 아이씨, 모르겠다. 마무리 안 되겠다. 그냥 텐터 맞추자. 경매장 들어가지 말아야지. 가성비로 가. 휴 템 세팅 다 했다 옛날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지고 요즘 아이템 값이 좀 싸져가지고 뭐예요 내놓으세요 저 깜짝이야 잘못 팔았네 이런 거 하는 거 진짜 아닌데 공격력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좀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걸 왜 했을까 또 제발 대충 쓸게요 다행이다 미안 다행이네 100초 넘겼어